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중앙분리 펜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깜짝 놀라셨다는데요. 같이 가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씨, 왜? 보셨나요? 보셨어요? 뭐가 있었길래? 네, 사람이. 우와.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예. 아,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중앙블리드 사이에 사람이 무단횡단 아래로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출렁거렸습니다. 양쪽으로 인도의 펜스도 있고 중앙블리드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서 사람이 있을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근데, 어휴, 달려드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심장이 그냥, 예, 출렁거렸네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2km 정도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버스 정류장에 차를 잠깐 대고 마음을 좀 진정시킨 다음에 그래서 집으로 왔네요. 이럴 때 사고 나면 저한테 과실이 있을까요? 미리 보였는지 안 보였나죠?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요. 지금, 블록차가 가다가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뭐 사망하더라도 100대 빵이죠. 잘못 하나도 없죠. 만일 이럴 때, 제가 급제동해서 깜짝 놀라 뒤에 차 사고 나면은 이유 없는 급정거가 되는지요. 아니죠. 예. 놀래서 급제동 할수 있죠. 네, 이런 거 이유, 이건 이유 있는 급제동이죠. 아마 이거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딱 깜짝 놀라셨네요. 뒤에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 차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보험사는 안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제법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예,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우와! 와, 여기서, 여기를, 예, 우와! 진짜 철운이었죠. 안 보이잖아요. 할머니가 딱, 예, 등이 굽어지셨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이거 피하겠습니까? 진짜 철운이었어요. 만약에 피하다가 2차로 오는 차랑 붙였으면은 블록차 잘못이 있나요? 잘못 없죠. 예, 긴급 피난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났으면 저 무단횡단자 100% 책임져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운이 좋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요. 근데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거는 오디오가 없는데요. 예, 오디오가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자, 블록차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중앙분리대 방연망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쭉 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이야 여기를 튀어나오나요? 여기가 틈이 있는 거이 사람 아나 봐요. 여기 개구멍 하나 있네요. 여기서 튀어나오면 이거 와 사고 나는 나기 직전에서 영상이 끊겼는데. 이건 사고나, 이거 사고죠. 저건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죠. 아, 저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을 그 중간중간에 끊긴 곳, 거기를 통해서 무단횡단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안 보이잖아요. 이 사고도 100대 빵이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원신이죠, 원신.